조선과 중화민국 1932년 12월 30일 일본의 승리는 유럽의 패배라며 전 아시아를 열광시켰으나 결과는 소수의 침략적 제국주의 국가 그룹에 또 하나의 국가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맨 처음 그 고약한 표본이 된 것은 조선이었다. 일본의 융성은 조선 몰락을 의미했고 전부터 일본은 조선과 만주의 일부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물론 일본은 거듭거듭 중국의 영토 보전과 조선의 독립 존중을 표방했다. 원래 제국주의 국가는 상대를 강탈하면서도 선의의 보증을 예사로 하고 살인을 하면서도 생명의 신성을 공헌하는 비열한 상습범이 아니냐. 당연히 일본은 조선의 역류 정책을 꾀했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치른 전쟁 모두가 조선과 만주를 겨냥하고 한 전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쓰러뜨린 일본은 명실공히 주인 역할을 했다. 일본은 아예 내놓고 제국 정책을 수행했는데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인은 조선의 왕궁에 쳐들어가 일본의 요구를 듣지 않는 왕비 민씨를 시해하여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다. 러일전쟁 후인 1905년에 조선 왕국은 독립의 포기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힘없는 그들은 일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비극은 이에 그치지 않아 5년이 채 안 되어 이 불행한 국왕은 폐위되고 1910년 조선은 일본 제국에 합병되었다. 4000년의 역사를 지닌 독립국 조선은 완전히 망했고 중국과 같은 신세로 제국주의의 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간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 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의 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한가하여 용감히 투쟁했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의 억압당한 조선 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라린 암흑의 역사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군법운동의 진압과 1910년의 북경의정서의 협정으로 무참한 굴욕을 당한 후 다시 개혁 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였다. 서태후 역시 새로운 움직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러일전쟁 때 중국은 자기 영토인 만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계속 방관자의 태도로 팔짱만 끼고 있다가 당한 교훈으로 패전 후 중국 개혁과 파의 힘을 강화케 했다. 교육은 근대화하여 수많은 학생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근대 과학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갔으며 종래 관리 임명의 방법으로 되어 있던 과거 시험은 폐지되었다. 중국인은 시종 일관 종교성이 가장 희박한 국민이었지만 윤리적으로 엄격하고 질서 있는 생활로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국민보다도 더 깨끗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합리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그것이 고전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국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식의 정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들은 중국인의 합리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전래되어 온 중국의 합리주의와 경험도 중국을 고난에서 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전개의 일면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은 열렬히 다른 방면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열의는 서태후까지 움직여 헌법과 자치정부를 승인하고 다른 나라의 헌법을 연구하도록 조사위원까지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늙은 서태후가 지배하는 중국 정부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성의 움직임은 그보다 더 빨랐다. 1894년에는 벌써 손일선, 수는 박사가 홍중회를 창립하였고 불평등 조약에 반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밑으로 몰려들었다. 이 모임은 눈부시게 성장하여 이 나라 청년들 사이에 동경의 표적이 되었고 1911년에 그것은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중국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조직체가 되었다.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손 박사가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이었다. 그는 공화국 체제를 택하여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 또는 일본과 같은 황제 숭배를 배척하였다. 중국인은 예전부터 맹목적으로 황제를 숭배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때를 지배했던 왕조는 중국인 출신도 아니었다. 서태후를 움직인 것도 백성들의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지만
이 노인은 장래의 헌법에 관한 선언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서태후가 쫓아낸 황제 광스제도 서태후가 죽은 지 24시간 아닌 1908년 11월 뒤따라 죽어 어린 황제인 선통제가 명목상 제위에 올랐다. 다시 의회 정치의 소집을 외치는 소리가 높아지자 반만주족, 반군주의 감정은 한층 고조되고 이때를 놓칠세라 혁명파는 세력을 결집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유일의 근대적 정예부대인 신군을 장악한 넓고 교활한 여우 원세계는 혁명파를 타도할 여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어리석게도 만주족 지배자들은 그를 건드려 면직 처분까지 해버렸다. 이런 실수로 왕족들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인물을 잃어버린 것이다. 1911년 10월 혁명은 양쯔강 유역에서 일어나 중국 중부와 남부 중간을 급속하게 휩쓸었다. 1912년 설날인 1월 1일에 혁명에 가담한 여러 성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수도를 남경에 정한 후 손일승 박사를 대총통으로 선출하였다. 그동안 원세계는 이 혁명극을 관망하면서 개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 황제의 아버지 섭정은 2년 후인 1911년에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자 다급해져 그를 불렀고 이때 자신의 지위를 완전히 굳힐 조건이 수락되지 않는 한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원세계는 그가 내세운 조건이 1개월 후에 받아들여지자 그때야 등장했다. 그러나 혁명을 막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 있었다. 원세계는 성산 없는 싸움에 끼어 자신의 처지를 불리하게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으므로 만주인의 퇴진을 권고했다. 공화국의 위협에 쫓기고 자기 편 장군도 등을 돌린 상황에 만주족은 이미 선택이고 뭐고 여지가 없었다. 1912년 2월 12일 황제는 퇴위를 발표했고 이래하여 만주인 왕조는 250년 동안의 치적을 뒤로하고 중국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중국인의 격언을 빌면 그들은 범의 포효처럼 와서 뱀꼬리처럼 사라져 갔다. 같은 해 2월 12일 신공화국의 수도임의 명나라 초대 황제의 묘가 있는 남경에서 신구의 풍습이 뒤섞인 희한한 식전이 거행되었다. 공화국 대통령 손일선은 내각을 이끌고 옛 의식을 쫓아 왕릉에 제물을 바친 후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시작했다. 우리들은 아시아의 공화제의 새 본보기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노력하는 자에게 성공이 빨리 혹은 늦게 오는 수도 있겠지만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의 승리가 이처럼 늦어졌다는데 탄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국내와 국외에서 손 박사는 고국의 자유를 위해 분투해왔고 승리는 마침내 손에 잡힌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붙잡기 힘든 친구와 같아 잡히기 전까지는 충분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때때로 뜯는 희망으로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며 시련에 빠지게 한다. 중국과 손 박사의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젊은 공화국은 오랜 세월을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장래는 아직도 저울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만주인은 물러갔으나 원세계는 여전히 북방을 장악하여 신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다. 공화국은 남방만 지배하고 있었다. 내란을 피하기 위하여 손 박사는 자진해서 대통령 자리를 물러났고 원세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원세계는 공화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물론 자기의 지위 강화에 부심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준 공화국을 채우시기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용해왔으며 의회를 부인하고 국민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이 분열의 씨가 되어 손 박사를 우두머리로 하는 대항정부인 광동정부가 남방에 수립되었고 손 박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두 개의 정부로 분열되어 세계전쟁을 맞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원세계는 황제가 되려다가 실패한 뒤 얼마 후에 죽었다.